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저번에 이어서 신기함주의 1탄 2탄에 이어서 바로 3탄입니다. 이 겨울에는 이 북표 안에 어떤 친구들이 적응하고 살아갈까인데요. 1탄과 2탄에서는 생각과 다르게 굉장히 독특한 친구들이 나왔습니다. 요번에도 역시나 그럴 것 같은데요. 이 서해안 바다 같은 경우에는 물이 빠지면 바닥에 갯벌이 있는데 북표랑 맞닿았다가 다시 물이 차면 다시 떠올랐다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친구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끼리. 자, 북표가 바다 위에 이곳저곳에 막 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북표를 뜯을지. 북표 안에는 진짜 많은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 있네. 저를 떨어진 곳에서 지금 북표를 찾았는데 지금 이게 여러분들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태풍 때 떨어져 나갔던 거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북표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북표들이 이제 바닷물에 항상 잠겨 있어요. 민물이나 썰물 때 물이 빠지고 해도 갯벌이랑 만났다가 올라왔다가 이거 불안한데? 와 여기 진짜 많다. 대충 봐도 저기 막 담치라고 하나? 홍합이라 하나? 저런 거 되게 많이 붙어 있는데요? 뭐야 저거? 오! 우와! 야, 지금 여기 부표가 드디어. 이게 무거워. 네, 같이. 와, 물을 많이 먹었구나. 같이. 제가 될게요. 와. 이게 진짜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진짜 많은 생물들이 있거든요. 이게 안 해요? 네네네. 아. 뭐야? 뭐야? 개. 개 벌써 나왔어요, 개. 아니, 여기 그 망둥어도 나왔는데? 망둥어도 나왔어요? 아, 얘 살 초식주의자인 게 좀. 귀여워, 얘. 한번 튀기면 맛있을 것 같은데? 이야,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그냥 수산시장 가도 되겠는데? 어? 와. 아, 여기 뭐? 뭐예요, 이게? 이거 저번에도 나왔었는데, 제가 대략적으로 네, 네. 알아보니까, 줄따개비인가? 아, 오, 신기하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거 진짜 그 에일리언 같지 않아요? 오, 예. 영화에 나오는. 오, 진짜 신기한데? 망둥어는 어떻게 할까요?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통도 없고. 가라, 새끼야. 와, 여기 개, 이거 무슨 개일까요? 네. 이거 무늬발개라고 하는 개입니다. 어떻게 아세요? 개 전문가잖아요. 개를 몇 번이나 주면 진짜 조그마한 개지렁이. 아, 진짜 조그맣대. 네, 이 개지렁이들이 스티로폼을 좀 갉아서 먹고 분해하고 한다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거 특이한 거 있습니다. 요거. 이거 처음 보는데요? 이거? 이거 뭐죠? 투명한 거 이거 뭐죠? 어? 이거 뭐죠? 오! 오 움직이네. 달팽인가? 아 오! 쉣! 이거 진짜 처음 봐요. 오! 빠지려고요. 지금 여기 와서는 저번에 못 봤던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여기 투명한 거 이게 봤던 게 아니고요. 두 번째로 이거 미더덕 아닙니까 이거? 아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와 근데 이거 진짜 이거 대박이다 이거. 이거 뭐야? 알 아니에요 이거? 여기에 지금 다다다닥 붙어있는데 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말미잘 같은 게 쪼그라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헌터빵님께서 여기에서 그 바다대벌레 있잖아요. 스켈레톤 시리프라고 하는 여기 있긴 한데 여기 있긴 한데 되게 조그매요. 그러니까 보이시죠 여기 흠적거리는 거. 여기 크네. 자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 약간 움직이는 건 자벌레처럼 움직이거든요. 이건 뭐예요? 뭐예요? 엽새우인가? 엽새우인가? 아, 얘 엽새우네. 엽새우도 나오고요. 진짜 많은 친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 안에서 개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은 이게 많이 붙어 있네요. 이거 담치. 따개비 좀 여기 있는 친구들 따가서 제가 멘티스도 한번 줘봐야겠습니다. 이런 거 뭐지? 그거 자색 고구마 아니에요? 에? 고구마가 여기 바다에 산다고요? 약간 버섯 같기도 하는데. 와! 네. 뭐야 이거? 아, 이게 개 뭐야? 잠시만요. 이거 뭐야? 이것도 신기해요. 이게는 뭐예요? 와, 이거 신기한 거 많이 나온다니까요. 이게 평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나. 얘 집게 왜 이래? 균가. 와, 이게 진짜 신기하다. 그 아시는 분들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이게. 얘 진짜 크다. 이게 원래 이런 게 많거든요. 아, 이 새끼 갈 때 약간 자벌레처럼 가는구나. 그래서 이게. 행동이 붙어 있을 때 이렇게 꿈틀대는 것도 있는데 막 약간 그 있죠 풍선기계처럼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진짜네 이게 풍선기계네. 네네. 지금 저번이랑 다른 거는 제 생각에 이거를 모르겠고요 정체를. 지금 이 안에서 이제 개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좀 독특하게 생긴 이 긴팔 가진
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 안에서 진짜 새끼 개 나왔다. 어머! 아, 여기는 뭐 사실 먹을만하죠. 이 담치 친구들은 이게 시즌 잘 못 맞춰서 먹으면 큰일 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거 자연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먹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신기한 거 발견했어요. 이거 뭐지? 아, 이거 뭐야? 진짜 신기하다. 이거를 이렇게 확대해 보면요, 이 안에 약간 이게 둥글둥글한 형태로 다 몰려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잘 보면은 줄무늬랑 눈 같은 게 보이기도 하는데, 이거 그 약간 아간벌레 체형이랑 비슷하게 생겼네. 이게 잘 보면 막 특이한 것도 있고 한데, 그 이번에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시미. 새로운 도전이요? 어떤 도전이요? 전 개인적으로 이거 성게알 같이 생겨가지고 이거예요, 이거. 너무 위험해 보여.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따개비 이 친구들이 우리가 먹기도 하고 뭐 그냥 그렇긴 하지만, 해양생물 중에서 거북이 있잖아요. 거북이들한테 이제 등에 달라붙어가지고 절대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고통을 받는 애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왜 붙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이제 바다에 떠다니는 이제 플랑크톤 이런 것들을 주로 걸러서 먹는데요. 와, 여기 새끼. 와, 여기 보이세요? 여기 새끼 귀 나왔는데 너무 이쁘다. 여기서 번식이랑 다 하는구나. 아이고, 여기 보시면 진짜 작은 개가 있는데, 그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개들은 이제 안에서 부화하면 조에야, 그다음 메갈로파, 그다음에 치계로 이렇게 변신을 하는데, 이 친구는 메갈로파에서 갓 치계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작은 친구죠. 지금 이 친구들이 여름에는 예, 삭식톡신이라 해가지고 독성이 나와서 먹으면은 진짜 힘 몸이 아플 수도 있다고 그런 말을 하시네요. 근데 겨울에는 그 성분이 없대요, 수온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해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펀지라고 일명 칭하는데, 오, 여기 소라도 있네. 야, 이게 조그만 소라는 처음 봅니다, 여러분들. 이쪽에는 이제 이 정도 있는 것 같고, 우리 헌터팡님이 바다대벌레 스켈레톤 시리프를 애타게 찾고 있어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좀 채취 좀 해볼게요. 도와주세요. 아, 진짜 없네. 나 원래 엄청 많았거든요. 여러분들 1탄, 2탄 보시면은 그 스켈레톤 시리프라는 게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믿고 오셨는데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배고프신가요? 야, 원래 이렇게 있어야지. 이야, 우와, 우와. 진짜 많은데요? 아, 원래 이렇게 붙어있구나. 네. 여러분 지금 싱그럽죠? 자, 여기 보시면은, 야, 이거는 그냥 이렇게만 잡아도 지금 여러분 몇 마리가 붙어 있습니다. 아, 이게 또 여기 햇빛 받는 곳에 있네요. 그죠? 폐가 이제 들어오는 그물 쪽에 있는데, 야, 진짜 많습니다. 얘네 일단 다 넣어볼게요. 아마 여러분들 생소하실 건데, 이게 바다 대벌레라고 하는 친구들이고요. 먹는 사람은 없는데요. 지금 옆에서 드신다고. 야, 오늘 제목 수천 마리 먹어보자는 느낌인데, 이거. 굉장히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진짜 제일 신기하더라고요. 따개비 다음으로 이게 신기했어요. 그러면 한번 추배를? 예? 아. 야, 진짜 거의 이 컨텐츠는 제가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이렇게 하는 컨텐츠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이런데 이제 해상 가옥이라고 하나요? 이런 곳에는 이런 부표들을 이용해서 부력에 의해서 이렇게 붕붕 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오래 되지 않아서 별로 없을 건데, 되게 오래된 것들을 파면 신기한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바다대벌레가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어류들이나 작은 개들한테 굉장한 좋은 먹이 공급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보다 진짜 많고 작고 연약하고 제 생각엔 영양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끼 물고기들 있죠. 네네네. 이제 자라나는 새끼 물고기들이 이거를 먹고 자란대요. 아... 그래서 얘네가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고요. 생태계에 있어서는, 바다 생태계에 있어서는 진짜 중요한 수단인 것 같아요, 저거한테. 아, 네. 그 먹이 사슬 생태계 파괴 중? 에이, 근데 요 정도. 굳이 말하자면. 아, 이렇게 보면은 그냥 비주얼이 약간 사마귀 같이 서로 앞다리로 부둥켜 안고요. 서로 이렇게 붙으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 시몬키 같은 느낌도 살짝 들고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부표에 있는 거를 한번 떼봤는데, 이게 겨울이라 그런지 생물들이 좀 적었습니다. 알같이 생긴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는 생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문양에 아시는 것들은 하나씩이라도 댓글로 시간이랑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서해에서만 했었는데, 갯벌과 닿지 않은 동해,
그쪽에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 다음에는 제가 동해 바다 목표를 뜯어보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우리야, 삼촌 좀 지나가면 안 돼? 너 얼굴 왜 그래? 왜 그래? 오!